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톤앤테크 네. 시간입니다. 아, 브랜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VS 오디오 네. 특집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버즈비 매장에 있는 VS 이펙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았죠. 네, 이 친구들의 조합과 색깔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이펙터 타임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VS 오디오의 이펙터들, 다양한 이펙터들을 은총 씨 설명대로 모아봤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뮤지션들에게 명기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로열 플러시와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필두로 바이블러, 퍼지테일, 오퍼레이션 트리니티까지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 버즈비에도 입고된 후에 저희 리뷰 때문인지 아니면 입소문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요. 많은 연주자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이전 리뷰에서 보면은 독립적인 사운드를 위주로 보통 많이들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지난 리뷰를 충분히 또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VS 오디오의 제품들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두 리뷰를 진행을 했던 이펙터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설명, 노브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할 텐데 제가 따로 이 영상 밑에 설명에 각 리뷰 링크들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네.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각각 이펙터 사운드도 많이 들려드리고 여러 이펙터 동시에 사용을 해서 어떤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는지를 많이 들려드리는 사운드 위주의 리뷰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 어떤 이펙터들을 모았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스트레이트 플러시 네. 그리고 로열 플러시 네. 이 두 개가 VS 오디오를 대표하는 페달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바이블러, 퍼지테일, 오퍼레이션 트리니티까지 모아봤습니다. 일단 각각의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이트 플러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하죠? 네. 다음은, 로얄 플러시인데, 각 채널 소리를 따로씩 또 들어보고, 같이도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 전반적으로 다른 이펙터들도 그렇지만은 이 VS 오디오의 특징이 시원시원하다. 이 쏟아지는 듯한 힘 있는 사운드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게 밀어붙이는 네. 힘이 인상적인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여름 같은 이펙터죠. 퍼지테일. 네. 아 여름 덥나?
뭔가 겨우 치면서 락 페스티벌이 생각이 나요. 그 여름 락 페스티벌이 생각나서 뭔가 해변가에서 저기 그냥 막 그냥 우통 까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한 소리 맥주 들고 그런 사운드예요. 맞습니다. 다음은 가장 후끈한 사운드를 연출해 주는 오퍼레이션 트리니티. 이 드라이브 계열 페달들마다 각 페달마다 개성은 있지만 확실히 이 브랜드의 특색이 그죠. 이 관통하는 그 사운드가 있긴 있네요. 뭐 예를 들면 JHS가 가지는 느낌이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VS 오디오랑 좀 비교하고 싶은 페달은 극단적으로 잼 페달이에요. 잼 페달하면 감성, 뭔가 이 지금 그 VS 오디아가 오디아란다. VS 오디오가 데킬라라면 잼 페달은 와인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분위기를 내는 페달이 있다라면 VS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정말 톡 튀고 막 상큼하고 진짜 약간 열정 여름 이런 게 연주하면서 막 파도나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정말 한여름에 그 대낮인데 데킬라 마시고 마탱이 가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블러.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을 때는 보통 스트랫이나 레스폴 앞으로도 물론 스트랫과 레스폴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겠지만 VS 오디오의 모든 이펙터들을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은총 씨의 포닉 듀젠버그가 네. 워낙 또 이제 저희가 해상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했던 기타고 레인지가 워낙 높죠. 그쵸. 근데 잘 맞네요. VS 오디오랑 잘 맞고 시원시원하게 거침없이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한번 섞어서 또 들어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계에도 한번 물려보는 네.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제일 먼저 들어보고 싶은 거는 퍼즈와 바이블러. 그렇습니다. 퍼즈 탭과 바이블러를 같이. 약간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굉장히 이 엄청난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화산 폭발하고 막 엄청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장면을 시원한 극장에서 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퍼즈의 이 뜨거운 사운드를 연출하면서도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추상적인 평가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가볼게요. 오퍼레이션 트리니티의
이전에 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오. 저희가 킹톤을 다루고 나서 아마 한 주인가 두 주 정도 후에 이 VS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다뤄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드라이브 계열들을 비교를 하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킹톤과 딱 반대되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킹톤에 받았던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이 진가를 VS 오디오의 진가를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좀 킹톤이랑 떨어져서 들으니까 굉장히 매력 있고 강력한 브랜드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그것도 있어요. 뭐 듀젠버그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리뷰가 지금 이제 듀젠버그가 이제 거의 다 방영이 됐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앰프에 이 듀젠버그 기타를 꽂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스트랫을 가지고 왔을 때 물론 악기 성향이 달라요. 다르니까 네.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아니지만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솔리드와 할로바지 어디에서 오는 그 굉장히 풍부한 레인지감 때문에 이펙터들이 떡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굳이 이 악기가 아니어도 이 이펙터는 이 소리가 납니다. 그쵸. 이 지금 이 굉장히 그 제가 치면서도 이 데킬라를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펙터임은 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해상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타리스트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잘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기타에 좀 더 힘있고 더 멋진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거는 분명한 네. 이펙터 페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퍼즈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그 퍼즈 사운드 좋아하시는데 조금 더 퍼즈가 끊어지는 느낌이 싫어서 네. 오버드라이브한테 도움을 받으면 좀 이런 느낌을 낼 수 네. 있거든요. 아직 픽업 셋을 잘 못 봤나. 이 사운드를 듣고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계속 추상적인 단어들만 생각이 나는데 이 포효한다 그러잖아요. 다양한 네. 드라이브들이 뭐 포효한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 뭐랄까 약간 나이가 있는 덩치 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느낌이 아니라 딱 다부진 체격 딱 이 권상우 몸매 얘 젊은이가 엄청 힘있게 소리 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 젊은 표현이 좀 웃기지만 젊은 느낌의 그러니까 드라이브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비슷한 기술을 가고 있죠. 네. 제가 계속 여름을 말하고 있고 데킬라를 말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미쳐서 놀아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고 뭔가 에너지 이하? 넘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팩이 넘치는 이펙터임은 분명하고요. 실제로 그 여러분 그거 있어요. 진짜 뭐 성격 따라 악기 산다는 것도 있지만 악기 때문에 사람 성격 바뀌는 것도 있어요. 악기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 연주 스타일 바뀌는 것도 있어요. 악기가 되게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데 그거 갖고 억지로 되게 괴기한 소리를 낼 수는 없겠잖아요. 뭐 그것처럼 자신이 이제
첫 기타가 무엇이며 첫 이펙터가 무엇이었는 거에 따라서 그 소리의 성향에 대해서 연주 타입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VS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세대들한 이 20대 지금 피 끓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페달이지 않나 약간.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고 나 기타리스트야 라는 거를 보여줄 만한 이런 페달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팝음악에도 굉장히 잘 묻어요. 그거는 사실이고요. 자, 저희가 이 후끈하게 또 달아오른 분위기를 한 번 정도는 좀 칠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러의 공간계를 한번 물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미 촬영을 하면서 오늘 메모리 카드 4장을 벌써 풀로 채웠어요. 네. 근데 이 VS 오디오를 다뤄보면서 좀 더 사운드를 더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제가 계속 듣고 있고 싶다. 물론 은정 씨 연주가 워낙 출중한 부분도 있겠지만 좋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매력을 더하는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 정말 젊다. 젊고 젊은 소리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가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연주자의 연주 성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고. 근데 정말 이 에펙트, 이 이제 VS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멜랑콜리한 사운드조차도 이제 사람의 이제 손의 터치라던가, 제가 손이랑 피크로 왔다 갔다 하면 쳤는데, 그런 이제 뉘앙스 전달력 같은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도 오늘 또 VS 오디오 새롭게 오늘 뭐 형이랑 저랑 표정이 몇 번이나 뒤집어질 만큼 그렇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번 편 참조하시고 매장에 오셔서 VS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젊음을 느껴보십시오. 분명 지금까지 다뤘던 다른 드라이브들과는 또 결을 달리하는, 물론 이제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이펙터이기 때문에 오셔서 어떤 악기든 같이 연결해서 연주를 해보시고 자신만의 사운드, 이 VS 오디오만의 사운드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